열정을 다해서 하느님이 뜻에 따라 이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 4시 미사, 주일 9시 미사 후 혹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신앙가들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 신자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앙학교 빨랑탕은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성모회가 1월 17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콜레타홀에서, 제대회는 1월 17일 11시 30분 폐백실에서, 평신도 협회회는 1월 21일 9시 30분에 교육관 404호실에서, 성소회는 1월 21일 주일 10시에 104호실에서, 바오로회는 1월 21일 주일 교중미사 후 아레스홀에서, 요셉회는 1월 21일 주일 교중미사 후 폐백실에서, JF 파크골프는 1월 21일 주일 교중미사 후 폴레타홀에서 있습니다. 성지가지 수거 안내입니다. 2월 8일 목요일까지 성전 입구에 준비된 판매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를 맞으신 성교자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태 환경 실천사항 안내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주기입니다. 물티슈, 마스크팩, 알갱이 포함된 치약, 스프러 알갱이가 있는 세안들 사용하시고 제대로 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새벽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보통 미사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계속 킥킥 끓여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목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문에는 목소리가 새벽에는 특히 새벽에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호 보금성가 하시는 신상호 씨께서 아침에 이렇게 오늘 성가를 두 곡이나 하시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함께해서 주신 참 큰 은총이구나. 그리고 이 은총을 또 특별히 생각하셔서 사제의 길로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생각해서 함께해 주신 그 달란트를 값지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성벌단이 공동체와 함께 와서 성벌단의 공동체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살을 며칠을 굶으면은 남의 집 담을 넘을까. 그래서 제가 한 4일 내지는 5일 정도는 지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생각해보니까 그때쯤 되면 4, 5일 지나면 담을 넘을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원장 신부님께서 3일 정도 되고도 남의 집 담을 안 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네. 한때의 실수 혹은 어떤 잘못된 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용서받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는 것도 새로운 출발을 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굳게 살아가고자 하시면은 생활,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면은 또다시 나쁜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운 재생의 기회를 위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벌들이 공동체 회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립하고 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시면서 빵이나 빵도 많이 사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자 조작한 그런 밀가루나 또 콩이나 팥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밀가루, 밀, 그 다음에 콩, 팥으로 만든 건강한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희가 현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드리며 사경 성가는 26번입니다.